이 고을의 호장은 지금 어디 있어? 거란군이 내려온다는 소문을 듣더니 식솔들을 이끌고 어디론가 떠났사옵니다. 백성들에겐 평소 어찌 대하던 사람이오? 아이, 잘해주시옵니다. 뭘 어찌 잘해줘? 괜찮소. 편히 말해보시오. 그래, 솔직히 말해보게. 폐하께서 물으시는 건데 뭘 주저하는가? 참말로 좋은 분이옵니다. 역에 딸린 땅들도 골고루 나눠서 경작하게 해주시고. 거짓말하지 마시오. 이보게. 사람도 아닌 자이옵니다. 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세도가 가지고 부역도 면해주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한테는 여기서 지금 말까까지도 뜯어가는 자이옵니다. 그러고도 걸핏하면 매질이고 6년에는 그만하시오. 사람 말을 구워주고는 이자로 단말을 받아가옵니다. 그걸 갚지 못했더니 어린 제 딸년을 빼앗아 갔사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일을 왜 당하고만 있어? 그런 어찌합니까? 이 고을에서는 그자가 왕이옵니다. 왕께서 그러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사옵니까? 한 번 태어나면 그 고을에서 평생 살아야 하는 것이 고려의 법이옵니다. 백성들이 이리저리 떠돌면 나라의 근간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옵니다. 그래서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 고난을 계속 감당해야 하는 것이오. 대체 절도사들은 뭘 하고 있는 것이오? 열 손가락 남짓한 절도사들이 온 고려의 호족들을 감시할 순 없사옵니다. 그리고 설령 그들의 횡포를 알아낸다 해도 오른 척 넘어가기 쉽사옵니다. 그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새를 거두는 것조차 힘들 테니 말이옵니다. 정녕 내가 허수아비였구려. 아무것도 모르는 반쪽짜리 황제였구려.